베스트. 하나 둘 셋 왜 한 거야? 굉장히 설레요 지금. 맞아요. 또 교복을 입었으니까 네. 학교에 가서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오. 그 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더비한테 어, 내가 다닌 학교가 여기에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어때요? 또 이제 수업 중일 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최대한 한번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를 일단은 한림 먼저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삼립고등학교를 네 서울삼립고등학교 지리언 가시죠. Let's get it. Let's go. 안녕하세요 저 주현인데요. 네네네 드디어 저희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년이 얼마 만이죠? 저는 거의 한 1년 만이죠. 1년 만?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 저희가 지금 저질렀습니다. 자, 가자. 일단은 저질렀으니까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네. 유명한 한림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족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이에요. 실기실 한번 가볼까요? 실기실? 실기실이라고 저희는 예고라서 특별하게 거기서 연기나 춤이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실기실 주로 연기랑 무용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이 그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형도 몇 개 연습하고 있어요? 아, 저 점심시간에 엄청 연습했죠. 아, 진짜요? 와. 선생님을 이제 인사드려야죠.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고 또 교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기실이 과마다 다 틀려요. 아 진짜요? 네. 이 실기실은 뭐 뮤지컬과 이 실기실은 모델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실기실 되게 많아요. 이 위층에도 전부 다 실기실도 있고 옛날 진짜 고등학교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고등학교 때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만 원짜리 케빈 아니에요? 케빈 형 모델 하는데 모델 한국은행 모델? 올라가면 여기가 제 교실이에요. 와 추억이다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이제 금식 냄새가. 어 진짜 오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와 상희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아졌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밝아서 좋다. 지금 또 날씨가 좋아서 딱 축구하기 좋은 날씨예요 지금. 어, 저기 사진 많이 찍고 쌤! 어? 저 3학년 때 담임쌤이에요. 아 진짜? 쌤! 연애과 사기 졸업생. 네, 상윤이. 저는 더보이즈 멤버 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밝고. 밝고 처세술에 능하고 이제. 처세술에 능하고. 학교 다닐 때도 여전했었네요. 똑같죠. 여러분 저희 스텝입니다. 고마워요 주항현 씨. 주항현. 오 왕인처럼 뭐야? 상윤이. 우리 학교 매점을 한번 가봐야죠. 매점에 굉장히 먹을 게 많아요. 일단은 학년의 원픽 뭐였어요? 저는 매점 초코퍼즈라고 초코퍼즈 네,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주현이는 학교에 매점 있었어? 네 매점 있었죠. 저는 늘 먹었던 게 피크닉하고 피자빵. 아 진짜 나는 다녔던 학교 중에 한림이 유일하게 매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곤 했는데 자 일단은 어? 초코퍼지 있다. 제가 되게 좋았던 거 초코퍼지 나는 와 주현 하나 골라 아이스크림. 나는 심쿵 이거 먹겠어. 심쿵해. 아이스크림이나 뭐 음식 새로 나면 약간 도전해보는 거 좋아해. 근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오 심쿵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먹으세요. 와 이렇게 형하고 학년의 모교인 한림예고를 이렇게 와봤는데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네 정말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어 그러면 형의 고등학교
네. 삼육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빨리 가고.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연예계 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점심 시간인가 봐요. 네, 점심시간. 와, 좋다. 오늘 되게 여유로워. 오늘 또 하늘이 이뻐가지고. 아, 지금 칼림이도 많이 나네. 거미줄 봐. 아, 확실히 예고랑 틀려요. 네. 우와, 운동장 진짜 넓다. 운동장. 아, 안녕하세요. 혹시 주현이가 학교에서 어땠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고. 네. 되게 진지했고. 네? 진지했고.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잘 들었어요. 아, 진지한 건 여전했구나. 와, 고맙다. 이걸로 틀고. 이걸로 그러면 이따가. 네. 이거 틀어줄까? 네. 거기가 제가 점심시간 때 항상 저기서 농구를 하던 곳인데. 아, 농구를 하던 곳.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혹시 주현이 존재 알고 있었어요? 네. 저 항상 쉬는 시간에 여기 나와서 빵을 사들고 여기서 앉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저희 4학년! 아, 입시해야 되겠구나. 지금 파이팅! 파이팅! 와,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지금 이번 곡에 나온 거 아는 사람? 역시 후배야. 항상 저기서 동태동 농구. 네. 저 학생은 농구하는. 와, 넓다. 진짜 크고 넓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언덕길 있잖아. 네. 거의 항상 올라오고 내려. 그래서 이게 거의 하체 운동하기 굉장히. 하체가 늘 단련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해. 그러니까. 그래서 체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도 떨어져요. 도토리. 이제 여기 막 다람쥐 느낌이네? 네, 여기는 막 가끔 동물 나오고 그래요. 우와. 아까? 라이트 헤어. 아, 더보이즈 라이트 헤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유미가 앉았던 자리가 기억이 안 나. 공부하고 재밌습니다. 36군학교! 파이팅! 너무 이제! 파이팅! 옛 추억을 젖어볼 겸 게임방 왔어요. 저희는 다 같이 게임을 할 거예요. 사실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뭔가 느낌이 게임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게임해야죠. 느낌 학생이니까. 오는 걸. 우리 저희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 거예요. 맞아요. 교복을 진짜. 입었으면 이게 거쳐가야 되는 코스 요리처럼 코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시간이 어떨 거예요. 네. Let's go.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 살아있어 진짜. 와, 이게 막 마창. 이거 염통 마창. 아, 염통. 먹으면 더 행복하겠죠? 야, 밥도 볶아 먹자. 오, 좋아 좋아. 이게 자, 아니 먹어볼까요? 자, 이게 뭐라고? 소금에 막창. 뭐가 입맛있어. 우와.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에서 사소한데 좋다. 너무 행복해. 와, 저희 또 이제 곱창 맛있게 먹고 밥도 하트 볶아서 하트 모양으로 딱 이렇게 구워주셨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네. 식으면 이제 제가 보이세요? 아, 김.
와, 그 완전 곱창과 볶음밥이 다 저희 뱃속에. 와. 저장. 깨끗. 깨끔. 저거 이제는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더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